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6장 21절에서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좀 제법 시간이 지났는데 그 다빈치 코드라는 책에서 이런 장면에 대해서 예수님과 가룟유다가 모종의 약속을 하고 이런 장면을 연출했다, 뭐 이런 식의 그 해설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또 그런 류의 해설을 들은 사람들은, 그걸 읽은 사람들은 굉장히 혼란을 느꼈다, 뭐 이렇게 이제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마귀가 어떤 식으로 역사하는지, 또 혹은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런 거에 대한 통찰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다빈치 코드처럼 그런 식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고, 악한 영들이 또한 어떤 식으로 사람을 미혹하고 유혹하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서 나름의 소설을 쓴 것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서 어떤 식으로 일하고 있는지를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일하는 것은 이 장면을 함께 목격하고 이 자리에 함께 있었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열두 제자 중에 마귀는 두루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릴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갈까? 하는 그런 식의 시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다가 가룟유다를 찍게 된 것이죠. 가룟유다 안에 뭐가 있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 가룟유다는 돈을 좋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룟유다에게 또 무엇이 있습니까? 열심당. 열심당은 독립을 위한 강한 열망.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는 마음과 나라의 독립,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하는 그 강한 열망. 이두 가지가 딱 결합이 돼서 이런 장면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마음이 딱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하는 마음은 일종의 대의 명분입니다. 그리고 돈을 좋아하는 것은 사적인 욕심이죠. 대의 명분도 내세우고 사적인 욕심도 챙길 수 있는 이두 가지가 딱 결합이 될 때, 마귀가 그게 파고들 수 있는 틈이 생겼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파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될수 있는가? 가룟유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능력과 인기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에 예수님과 이 로마를 대립하게 만드는, 극한으로 몰아가면 인간은 누구나 자기 능력을 발휘하고 또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 대중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민중들이 그 상황이 되면 일어나서 예수님을 구하자든지 로마를 향한 그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막 이런 계산들이 나왔겠죠. 그러면서 돈까지 주니까 이런 기회가 어딨냐 하면서 확실하게 예수를 팔려고, 예수님을 팔려고 그렇게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유월절의 이 장면에서는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예수님은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가룟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셨지만 거기서 이제 기회를 주려고 하시는 거죠. 다 함께 앉아서 먹고 있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했을 때 알고 계신 것이죠.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 누구는 알고 있습니까? 또 가룟유다 자신은 알고 있다는 거죠. 자기가 팔려고 한다는 거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배신하리라 이런 게 아니라 팔 거라고. 실제로 돈을 받고 팔아먹는다는 것을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룟유다는 예수님이 자기를 알고 있구나, 내 마음이 들켰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에 의해서 가룟유다가 나서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다음 단계로 들어가십니다. 그럼 뭐라고 하십니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자, 함께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하면 실제로 그 장면 안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 감히 거기에 손을 넣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 넣겠죠. 그런데 가룟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들켰네? 제자들이 가만두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둠의 일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냥 덜덜덜 떨면서, 예? 아, 내가 이거 들키면 어떡하지? 이런 표정으로 하면은 저놈이구나, 이렇게 다 생각하겠죠. 그런데 가룟유다는 거의 포커페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정말 태연하게, 너무 태연하게 예수님과 함께 손을 넣는 거죠. 그 제자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너무 걱정이 되니까, 혹시 자기일까 봐. 네, 진짜 그 알곡들은 다 그런 식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버림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메시지를 들었으면 정말 내가 그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알곡입니다. 그러나 쭉정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난 절대 그럴 리 없지,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있지, 나만은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쭉정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자기 마음을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모든 제자들은, 열한 제자들은 다 혹시 저일까요?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근심하면서 묻고 있는데, 가룟유다도 역시 똑같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맞아, 이렇게 하시지는 않고 네가 말을 했구나, 이게 상당히 애매한 말씀이죠. 예수님과 가룟유다만 알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가룟유다는 예수님이 자기를 알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나머지 11명은 예수님 말씀이 뭔가 애매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제자들의 입장에서 가룟유다를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야. 왜냐하면 저토록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싸우는, 목숨 걸고 싸우는 용사가 어찌 예수님을 팔아먹을 수 있겠나? 저렇게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먹을 리가 없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겉모양이 잘 포장된 사람이 가룟유다였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러한 것에도 불구하고, 이 누가복음이나 다른 성경을 참고해서 보면 가룟유다는 자기가 태연하게 예수님이 찍어주는 그 떡을 받아서 먹습니다. 그때에 마귀가 가룟유다에게 들어갔습니다. 아예 마귀에게 탁 잡히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짙은 어두움에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끊임없이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셨고, 그리고 명백하게 떡을 찍어다 주는 그가 그다라고 얘기했는데, 주면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베드로에게 줬으면 받았겠습니까? 요한에게 줬으면 받았겠습니까? 받지 않습니다. 전 주님 절대 저한테 주시면 안 됩니다. 저는 못 받습니다. 그런데 가룟유다에게 주니까 역시 어떻게 했습니까? 받아 먹는 거예요. 어? 이상한 장면이죠. 그러나 그렇게 너무 태연하게, 아무 진짜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태연하게 받아 먹으니까, 아, 가룟유다는 아니겠지, 다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짙은 어두움으로 자기를 덮었기 때문에 마귀가 가룟유다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회개해야 되는 시간에
그 회개의 기회가 계속 주어졌고, 가장 그 마지막에 기회까지 이거 찍어주면 그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시간까지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은 거죠. 그 떡을 찍어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딱 줬을 때,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하고 바로 무릎을 꿇어야죠. 근데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어둠에 덮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이 장면에서 살펴봐야 될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가룟 유다를 회개하도록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신 것이고, 가룟 유다는 끝끝내 자기를 어둠으로 덮고 숨기면서 예수님을 팔려는 그 생각을 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마귀에게 완전히 장악당했다. 그 예수님의 방식은 다른 제자들에게는 알리지 않지만 가룟 유다만 알수 있는 방식으로 계속 깨닫도록 그렇게 주의를 주시고 회개하도록 촉구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제가 막 깊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이 다빈치 코드나 이런 책은 너무 피상적인 거죠. 제가 깊어서가 아니라 그게 너무 피상적이어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누구도 의지적으로나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뭐 하게 하신다든지,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의지를 넘어서 뭔가를 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강제하시지도 않고 시험하시지도 않습니다. 그 마귀는 시험하고 막 이쪽저쪽 수단을 다 사용해서 그런 식으로 사람을 몰아가려고 하죠.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었던 마귀가 가룟 유다를 딱 집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있는 그 욕심, 짙은 어둠을 보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뭐그더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왜 선택하셨나, 그럴 줄 모르고 선택하셨나, 뭐 이렇게까지 우리가 반문하면서 갈수 있겠습니다만은, 거기까지 우리가 선택의 과정까지 우리가 어땠는가 하는 것은 다음에 또 혹시 기회가 되면 살펴보고, 오늘은 이 장면에서 예수님과 가룟 유다가 뭔가 짜고서 모종의 약속을 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 하는 그런 해석은 아니다.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의 의지를, 순수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움직였고,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회개를 촉구하는데 회개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회개를 촉구해서 회개한다면 그 역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참으로 계산하기 어렵고 깨닫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론이라는 것이 또 여기에 등장하는 것을 본다면은, 뭐 성경은 물론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선택하시는 장면에서부터 가룟 유다, 그는 마귀다, 뭐 이렇게까지, 한 사람은 마귀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나옵니다만은, 대개 하나님의 역사는 뭔가 딱 정해져서 된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자기 인간의 의지들이 다 엮여서 복잡한 과정 속에서, 정말 이그 어떻게 보면 그 변수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이죠. 그렇게 많은 그 경우의 수 중에 하나님 뜻이 결국은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인간은 미래를 보면서 예정론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미래를 보면서 예정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회상하면서 예정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이 이것이었구나 하고 깨닫고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예정론을 볼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입장에서 예정론을 볼 때에 그 예정론은 우리에게 올바르게 적용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정론이 될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